마음을 읽는 한국공항공사의 소식 KBS 뉴스. 안녕하세요, 임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여객이 연간 7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48년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74년 만인데요. 13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1호로 공항 명칭을 변경한 포항 경주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도 항공, 관광업계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가능한 성과인데요. 전국 공항을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 에어포츠 이노베이트가 2025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6일 중동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린 제34차 국제공항협회 아태지역이사회에서 행사 유치 결과가 공식 발표됐는데요. 안전의 중요성을 차별화한 공사의 ESSG 경영전략, 최고의 안전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쳐 회원국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2025년 부산에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준비해 세계 항공산업이 더욱 도약하는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도록 KAC가 앞장서겠습니다. KAC와 국내 대표 건설사가 UAM 버티포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AM 버티포트는 UAM 기체의 수직 이착륙과 승객 탑승 및 하기, 기체 충전, 정비 등의 기능을 하는 UAM 생태계의 핵심축으로 버티포트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내 공간 확보, 소음 문제 해결 등 건설 분야와 항공 분야 간의 초협력적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공사가 보유한 항공 안전 시스템과 국내 건설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더해 K-UAM 활성화와 버티포트 해외시장 개척을 이끌겠습니다. 전국공항 최초! 제주공항 파리바게트 매장 두 곳이 다회용컵 전용 카페로 전환했습니다. 제주공항은 다회용컵 사용으로 연간 약 14만 개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 4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 소나무 44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사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공항을 만들기 위해 입점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구를 위한 일상의 작은 변화, 함께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12월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달 KC 뉴스 소식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슝!